네, 이데일리 TV입니다. DB하이텍, 사조시푸드, JB금융지주, 우리ENL, 조일알미늄, NC소프트, 마니커, 효성화학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도 역시 효성화학, DB하이텍 들어있습니다. 마니커, NC소프트,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기, 동아화성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BNC, 리드코프, 아시아나항공, NC소프트, 삼성전기, DB하이텍까지 선정했고요. MTN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진오백스, 우리ENL, 국제약품, OCI, HMM, NC소프트, BDI,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뭐 특징주들을 보자면 두산인프라코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효성화, 그리고 NC소프트 게임주 얘기도 또 빠질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를 한번 볼까 합니다. 역시 봐야겠죠. 네, 예.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뭐 전반적인 언급된 종목들은 좀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조금 현재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좀 실적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첫 번째로 볼 이유는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인 실적으로 조금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타격을 좀 받고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나마 좀 이제 위안을 좀 드릴까 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두산 인프라코어처럼 이렇게 액면가 감자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유상 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본 것만 해도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한 3개의 기업들이 최근에도 보였는데요. 어쨌건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그러한 똑같은 증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액면가 감자, 액면가만 감자를 시키기 때문에 이 주가가 뭐 또 5분의 1 토막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의 뭐 하락은 한마디로 갑작스런 주가의 5분의 1 토막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바로 이어지는 8천억 원의 유상 증자죠. 근데 이 정확한 계획이 이제 9월 10날 이후로 발표가 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유상 증자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 순자산 가치 지배자본 총계는 1조 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9,4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8,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시가총액이 8,000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더욱더 고평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가 내려와 줘야 다시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또 주가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또 신규 접근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1,900원 이하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고요. 혹여라도 1,900원이 깨지게 된다면 한 9,000원 정도 권역 부터 그 이하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액면가 감자와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초반에 좀 급락이 나오는데 다시금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다 나오고 나서는 다시금 또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대규모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9,000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전에 한 1,900원 정도의 지지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9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그러니까 한마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비중을 조금 더 실어가면서 평단을 좀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다시금 한 15,000원대까지는 반등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어쨌든 이런 무상 감자 그리고 유상 증자에 대한 이슈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확보된 자금력으로 이
증자의 3천억 정도를 자회사인 중국 자회사 이 DICC 지분 20% 매수에 쓰일 예정이고요. 거기에 2천억 원은 법인세 납부에 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재무 구조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17%, 18%까지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또 주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이 급등력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막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또 국내 백신 또 임상 이상 발표가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기대감을 품고 따라잡았는데 손실권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야 될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들은 일정 부분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면 그 이상 쉽게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 구조를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지금 시가총액이 좀 내려왔지만 20조 원 정도 규모이고 그리고 본연의 자산가치가 1조 3천억 원이기 때문에 이미 자산가치 대비 충분히 시장의 부각을 받은 격이에요. 여기서 더욱더 강력하게 시가총액을 키워가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들의 강력한 차익 실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나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온 상황은 강력한 투자로 인한 이 자산 가치, 외형적 성장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성장성 측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급상승력이 나타났다라고 또 이러한 고평가 권역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인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급락하기보다는 이미 이제 수급과 같이 상승력을 한번 만들어서 이대로 조정을 쭉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후 다시 또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든가 추후 조정력을 받든가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건데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기술적으로 27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 권역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31만 원 내지는 한 30만 원 정도 권역까지 반등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한 30만 원 이상에서 빠져나올 것을 감안을 하시면서 조금 홀딩 포지션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 26만 원에서 한 27만 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략 한 10% 정도 차익 실현을 목표로 두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달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거의 한 4, 5일간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약보합권이네요. 27만 7,500원인데 또 화이자 이슈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네.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금융권 종목을 하나 또 살짝 터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특징주 중에 이 JB금융지주가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3분기에 순이익이 1,312억 원으로 지금 기존 컨센서스 대비 웃돌 것으로 증권사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이 내부 등급법 승인을 받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자본 비율이 10.51% 정도로 2, 4분기에 이 JB금융지주가 나왔는데 다른 이 금융지주사들이 13에서 14% 정도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한 자본 비율이 한 1, 2% 정도 이상 개선될 것으로 관측이 돼 있고 또 여유 자금을 뭐 M&A나 아니면 이 재무구조 개선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외인과 그리고 기관의 긍정적인 수급력 거기다가 올해
이미 한 차례 금리 인상은 했지만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최근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금융지주사들의 긍정적인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정도 수준인데요. 이 JB금융지주의 자산가치는 3조 8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와 그리고 실적만 따라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대 강세입니다. 8,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소식으로 인해서 은행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력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은행 순이자 마진이 좀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은행주들의 그동안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선반영이 되오지 않았을까요? 주가에. 그렇죠.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보다는 이 기관과 그리고 외인의 순매수력이 특히 이제 기관계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계의 순매수력만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금융지주나 그 보험사 쪽은 이미 한 20년간 자산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 20년 만에 다시금 금리가 최저치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 이 금융제조사들이 부각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하겠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조금 더 상승력을 유지시켜서 본연의 자산가치 근접하게끔 올리려는 그러한 의지 표현을 시장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초저금리 시대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또 우리 시장이기도 합니다. 뭐 은행 보험주들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어찌됐든 기관의 매수력까지도 함 유익 있게 보시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은행주로서 JB금융지주 알아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